자, 네 번째 사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동님이라 불러야 되는데 김콘이라 보겠습니다. 콘프로스트 킴이라고 우리 저 이수원님이 네, 저 김동님한테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네. 콘프로스트를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네, 김콘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네, 저한테 질문 주셨네요. 간단한 질문입니다.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심리라고. 그 뒷담화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를 가지고 뒷담화를 할까? 저한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제공해주신 우리 김코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코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콘프로스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 첵스도 많이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이 뒷담화가 참안 좋은 건데 맞죠? 정말 안 좋은 건데 근데 이 뒷담화하는 것을 너무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심심치 않게 맞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뒷담화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요. 그렇다고 저도 뒷담화를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잘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고 앞담은 많이 합니다. 앞담. 앞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 김동님 저한테 질문 줬잖아요. 저한테 이 질문을 줬잖아요. 뒷담화 왜 하는 걸까, 저 사람들? 김동님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김동님이 뒷담화하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왜 하는 걸까? 내가 핵심적인 약간 심리가 보였습니다. 이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뒤로 얘기하는 거잖아. 앞으로는 얘기 안 하고, 앞으로 보이는 데서는 일주일 얘기 안 하고, 뒤에서 안 보고 있을 때. 아, 오타 아닙니다. 정타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정타입니다. 정타예요. 김코님이 임민호님이 오타를 냈어요. 저희는 정타를 친 겁니다. 맞게 쓴 거예요. 임민호님이 오타를 치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이 그렇지 않나요? 정타입니다, 정타. 맞게 썼어요, 맞게. 네. 일단 뒷담화하는 것 자체가 앞에서 얘기 못하잖아. 근데 보통 심리가 뭐냐면 이게 좀 그런 게 있어. 왜냐하면 왜 뒷담화겠어? 왜 뒷담화? 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뒷담화를 많이 하잖아요. 뒷담화를 한다면 뒷담화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볼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왜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앞으로 욕하고 앞으로 얘기하면 되잖아, 맞죠? 앞으로 보이는 데서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회사의 정서상, 우리나라의 어떤 집단 분위기 정서상 앞으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 앞으로 얘기하면 파장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얘기하면 내 이미지에 타격을 굉장히 심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못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로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뒷담화하는 심리가 뭐냐 하면, 그래도, 그러니까 뒷담화를 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뒤로 얘기했을 뿐이지 앞으로는 얘기 안 했지 않냐. 난 나쁜 게 아니다. 난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냐. 좋은 사람 아니냐. 이런 심리예요. 더 나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앞에서만 안 걸리면 괜찮아. 진짜 나쁜 건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나쁜 악습점이 하나로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 뭐 뇌물이나 어떤 그런 청탁 이런 것도 봐요. 그게, 그거 다 뒤로 하는 거잖아. 앞으로 하는 게 뒤로 하는 거잖아. 맞아. 뇌물이나. 근데 웃긴 게,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인 심리가 뭐냐 하면,
어차피 눈에 안 몰리면 돼. 안 걸리면 그만이야. 우리끼리 얘기 안 하고, 우리끼리 이거 비밀 안 만들면 어차피 다 몰라. 어차피 알 리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를 이쁜 거안 하면 알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걱정 마세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굉장히 사악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뒷담화하는 사람들이 심리. 두 번째는 또 뭘까? 이게 좀 사실 내가 원래 예상했던 그런 썰이 아니라서 사실 머릿속으로 많이 쥐어짜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뒷담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아, 그게 있어. 어차피 안 걸리면 그만. 아까 얘기했던 거. 뒤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당사자한테만 안 보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안 보면 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다. 그런 거. 뒷담화가 계속 하는 습관이 뭐겠어요? 어차피 여태까지 잘 걸려본 적이 없어요. 그 당사자한테 걸려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걸리죠, 이게. 나중에 하면 걸리죠. 나중에 가면. 자, 그리고 세 번째. 남을 깎아 내리는 것을 세 번째는 그런 거예요. 남을 깎아 내리고 비하하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는 거죠. 희열. 이게 뭐라고 희열 느끼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희열 느껴요. 이런 걸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있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남 깎아내리고 하면 그걸로 뭔가 뭐 히히덕거리고 막 재밌어하고 막 아니면 뭐 이걸로 아예 그냥 회사의 뭔가 일부분인 거 마냥. 그렇게 막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막 희열 느끼고. 막. 전반 가다가 뭐 자빠졌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전반 절로 재수 없지 않냐? 하면서 막. 참, 우리가 희열 느낄 게 없어가지고 이런 거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 느낄 게 없어가지고. 진짜로. 김동님 이런 거 많이 보겠다, 맞죠? 뒷담화하는 거 많이 보겠네. 뒷담화 느낌이 나는 걸 많이 보겠네. 실제로 뭐, 제대로 봤다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런 비슷한 어떤, 많다고요? 하긴 저 김동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여초 회사잖아요. 여초 맞죠? 여초 회사.
솔직히 난 남자분들도 뒷담 많이 하는데 여자분들 좀 놀랬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바로 까는 거 보고 좀 놀랬어요. 난 그러니까 웃긴 게 바로 뒷담화 깠던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 그반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사람 없어졌는데 그 사람은 또 까고 그 깠던 사람하고 다시 또 친하게 지내고 나 이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 사실 남자들한테 그래서 뒷담화 까는 사람 그냥 싫어하잖아 맞죠 그냥 싫어한단 말이에요 안 본단 말이죠 잘안 어울리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짝나고 감정적으로 섞여 있으면 그 뒷담화 까면 그 사람하고 잘안 어울려요 말도 잘안 섞고 그렇잖아 근데 여자분들 특이한 게 그런 뒷담화 까는 사람하고 또 얘기 나누고 또밥 같이 먹고 히덕거리고 하면서 또 없으면 다시 또 뒷담화 까고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실 맞죠? 박쥐요? 포블링군이 가장 싫어하는 박쥐? 인간 박쥐?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뒷담화도, 직장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직장, 그러니까 여기서도 일부.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뒷담화를 또, 안 하고 넘어가기 또 힘든 게 뭐냐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뒷담화 부류에 안 끼면 나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뒷담화를 하는 것도 보면, 나도 저 사람 싫어서 뒷담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단 내가 저 뒷담화 무리 안 끼면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수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끼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여럿이 뒷담화 끼고 있는데 나도 안 끼면 나도 안 까잖아요. 그러면. 왠지 나도 소외감 느끼고 나도 왠지 까일 것 같아서 그 안에 같이 까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뒷담화 까는 가장 좋은 적이 어디냐? 휴게실이나 저 담배 피는 데, 담배 피는 데나 휴게실. 보통 그술 먹을 때. 회식 같은데. 아니면 식사 시간. 이럴 때 많이 하죠. 보통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근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누구를 깠을 때 같이 안 까고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그런 느낌 드는 거예요. 나도 저 왠지 까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이 뒷담화가 약간 직장, 우리나라 한국식 직장 생활의 어떤 문화인 것처럼 이렇게 뭔가 정착을 해버렸어, 사실. 이게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장 생활할 때 뒷담화를 얘기 안 하면 또 직장 생활 얘기하기 힘들어요, 사실. 김동님이 얘기한 것도 직장 생활이잖아, 맞죠? 제가 얘기한 것도 직장 생활입니다. 사실 뒷담화 가장 많이 볼수 있는 게 직장 생활입니다. 물론 개인 친구들끼리 뒷담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매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씩 볼수 있는 그런 곳이 직장 생활입니다. 이미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직장 생활의 어떤 하나의 일부처럼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 맞죠? 이게 안 볼래야 내가 뭐, 안 보고 지나칠래야 지나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내가 한번 지나쳐도 또 다른 뒷담화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직장 문화가 굉장히 뭔가 비정상적인 거란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이걸 아예 문화인 것처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까고 있고, 누구나 뭐, 모두 까기처럼 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안 좋은 거고,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직장생활 어떻게 사람들하고 끼고 어떻게 좀 사람들하고 좀잘 보이고 아니면 좀 오래 생활하려면 저 사람도 울리려고 하면 저기 물이 끼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끼기도 뭐하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뒷담화 하다 보면 뒷담화 깔만하니까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면 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냐면, 우리나라가 좀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얘기 못 하잖아, 사실. 앞으로. 앞으로 딱 깨놓고 얘기 못 하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직장 문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상명하복 아니까. 위에가 시키면 아래에서 복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위에가 보면 똑바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위에가 똑바로 못 하는 경우가 많잖아. 똑바로 못 하는데 아래 사람 보고 뭐라 하는 경우가 많,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아래 사람이 그걸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래 사람이 가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왜 일을 그따구로 하는 겁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냥 시키는데도 고문고문, 네, 알겠습니다. 얘기하면 속에 있는 게 많이 쌓여있단 말이에요. 맞잖아. 이걸 풀어야 되잖아. 안 풀면 당장 내일 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저 나랑 비슷한 어떤 동병상련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 뭐 그러면 저 윗사람 뭐 차장님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정말 또라이인 거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속이 풀리잖아. 우리나라의 그 문화가 이게 뒷담화를 무조건 안 좋다고도 볼수 없는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통 뒷담화의 대상이 보통 뭐 동기나 이런 사람도 있죠. 보통 윗사람이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 까는 경우 보통 뒷담화의 대상은 직장 상사인 경우가 많아요. 상사인 경우. 이거를 바로 있는 자리에서 우리나라 직장 문화에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얘기하려고 하면 그내 모가지 걸어야 되잖아요. 모가지 걸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직장 특성상 모가지 걸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모가지 못 걸지 않습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되돌릴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거 책임 못 지면 나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누가 뒤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대부분 어떤 뭐 윗사람한테 불만이 있어도 얘기 못해요. 맞잖아요. 불만 못하니까 그 불만이 어디 가겠어요? 그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그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일 때. 그 사람이 안 오는 장소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또 내일 일하면 미칠 것 같아. 기동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얘기 안 하고 넘어가 미칠 것 같아요. 일적으로 일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윗사람이 일도 안 하고 일 떠넘기고 막 자기가 잘못한 것도 밑에 사람 떠넘기고. 하는 거 없이 막 맨날 빈둥빈둥거리고 하면 이걸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죠. 맞죠?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깔만하니까 까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깔만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다섯 번째. 정말 깔만하니까 까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또라이, 직장이 또라이 있잖아. 맞죠?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또라이. 또라이 상사. 또라이 사수. 오히려 안 까는 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 까는 게. 안 까는 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 또라이인데, 이걸 안 깐다? 그 사람이 이상한 거야.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불만이 없다? 그 밑에 직원이 이상한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 특히 우리나라가 뒷담화할 때 직장 상사가 대수생이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우리나라 자체가 보면 윗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참고 해야 되고 불합리한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독치사 같은 것도 보면 윗사람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많아요. 아랫사람에 대한 불만보다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이게 모든 기본이고, 뭐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게 쌓이지 않아, 맞죠? 풀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풀면 내일 어떻게 근무를 해? 누군가 내랑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럼 얘기를 하다 보면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까고 나면 좀 낫다는 거죠. 까고 나면. 까고 나면, 나만, 알고 보니까 나만 까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다 까고 있더라. 그 사람 원래 문제 많은 사람이고, 원래 실력도 없는데 뭐 백으로 들어왔다. 능력 하나도 없다. 원래 잘려야 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진짜 막 너무 극단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게. 회사라는 게 무조건 일 잘하는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 맞죠? 회사라는 게 무조건 일 잘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일도 못하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능력도 없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능력 하나도 없는데 올라가는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는데 막 높이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보통의 인간이라면 그런 거 보면 배안 아파요? 배 아프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세상이란 게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순리를 벗어난 게 얼마나 많은데. 회사 생활 하다 보면, 과연 순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그 인사적인 부분이나 일 처리적인 부분이 의문이 드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잖아. 나랑 비슷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 의견 교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마약하니 모세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마약하니 기출 문제 갑시다. 이제 끝나고 기출 문제 가요.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님 기다리고 있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직장 안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한테 당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많고.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갑시다, 마약하니. 빨리 문제 출제하십시오. 좀 공부 많이 했습니다. 무슨 일 없습니다. 없으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그런 겁니다. 뒷담화라도 안 하면, 회사 생활 못 버틴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이 짓거리라도 안 하면 못 버틴다는 거야. 이렇게 속에 있는 얘기라도 못 하면, 뭐라도 얘기 못 하면 답답해서 암 걸려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속에 있는 어떤 그암 덩어리들이 많은 거야. 말 못할 사연들이 많은데, 이거를 뭔가 풀지 않고 그냥 넘어가잖아. 그러면 진짜, 앞으로 직장 생활 어떻게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불만과 어떤 속의 억압 심정은 많은데, 직장인분들이 그걸 풀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여러분? 방법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이 풀수 있는 방법 있어요? 마땅히 풀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잖아, 여러분. 없어요. 뭔가 억울한 일이 있고, 억한 심정이 있고, 뭔가, 내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속에서 막 그게 쌓여 있어.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앞으로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할수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세대 친구들은 더 하기 힘들 거야, 아마. 이거라도 안 하면. 이거라도 해야, 아, 진짜 속에 있는 답답함이 좀 날아가겠네.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 직장생활 뒷담화 많이 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회사 생활이 안 힘들면 뒷담화할 것도 없어. 여기 뒷담화할 것도 없다니까? 그만큼 힘드니까 뒷담화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 직장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반증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에서 그만큼 살아남고 생존하기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처신하고 버티는 것 자체가. 이거라도 안 하면 못 버틴다는 거죠. 이 짓거리라도 안 하면. 합병 걸려서 미칠 것 같다는 거지. 뭐, 그래서, 이 뒷담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약하니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마약하니 뒷담화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본인이 뒷담화는 안 하겠지만, 마약하니면 까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마약하니면 뒷담화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약하니면 까일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너무 일만 생각하니까, 밑에 사람들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은 안 까겠지만, 상대방은 님을 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 퇴근하는 시간, 퇴근도 안 하고 저렇게, 회사에 그냥 거의 숙식하다시피 들어오고, 밑에 사람 눈치 보기 만들고, 그 밑에 직원 저번에 왔을 때도 바로 처리 못하고, 자꾸 지지끌어가지고 주변 직원도 힘들게 만들고, 그럼 뒷담화할 계상이 되는 거죠. 이게 충분히 얘기가 오고 가고 했을 겁니다. 마약하니면 표현을 못하겠지, 왜 직장 상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직장의 특성상, 윗사람한테 함부로 얘기 못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나한테 그 후폭풍 때문에 얘기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했겠죠. 아, 저 마약하, 저 마약, 마과장 너무 답답한 거 아니냐? 아, 과장이란 사람이, 씨. 지금 밑에 직원 어떻게 처리도 못하고, 자기가 괜히 책임지고 왔다고 우리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그런 얘기 충분히 오고 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한 나름의 어떤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없앨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이 조직 생활에서.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얘기할 거는 직장 내에서 믿을 만한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믿을 놈 없습니다. 애초에 직장을 누구를 믿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는 겁니다. 그냥. 이미 신뢰라는 어떤 기준이 깨져버렸어요. 깨졌으니까 뒷담화가 가능한 거야. 신뢰를 했으면 뒷담화 무리 안 꼈겠죠, 그냥. 난저 사람 믿으니까. 근데 뒷담화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이렇게 올수 있다는 거는 애초에 사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직장과 어떤 그런 그 같은 동료로서의 어떤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뒷담화도 서슴지 않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동료애나 어떤 신뢰 같은 게 없는 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수 있는 거지. 아, 그렇지 않고서야.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이 뒷담화 문화가 있잖아요. 요즘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닙니다. 요즘에 만들어진 문화가 아니에요. 최근에 와가지고 뒷담화가 심해졌다고 했잖아. 근데 그건 아니야. 옛날부터 했었어, 옛날부터. 뒷담화 문화는. 요즘에 와가지고 뒷담화란 말이 좀 정형화되기 시작했고, 옛날에 호박씨 깐다고 했죠, 호박씨. 호박씨 깐다 하고 말하기 전부터 더 훨씬 오래전부터 이 뒷담화 있었어요.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뒷담화가 옛날부터 전해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튜브에 보시면, 그, TV 손절변법이라고 있어요. TV 손절변법. 그게 30년 전에 나온 건데, 거기에 보시면 여직원들 뒷담화 까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면, 회사가 진산기업이죠, 진산기업.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극중에 나오는. 거기 보면 전산실에 여직원들이 있어. 그럼 자기네들끼리 막, 뭐, 누가 어떻고 어떻고 얘기를 해요. 그게 드라마에 나와, 대사로. 그 뒷담화가 아니고 뭐예요? 자기네들이 커피 마시면서. 왜냐하면 그 직원분한테 대놓고 얘기 못 하잖아. 뒷담화가 뭔데요? 그 해당 대상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얘기 못 하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 안 보일 때. 근데 그 손절병법이라는 그게 시트콤이, 아, 드라마는 시트콤이지. 그 시트콤에 보시면 그 장면이 굉장히 고스란히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뒷담화를 까긴 깠다는 거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단지 뒷담화라는 이 명칭이 없었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없었을 뿐이지, 옛날에도 이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뒷담화 문화는. 그러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뒷담화가 생겼는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튼 뭐 뒷담화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이 뒷담화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게 뭐 막을 수 없는 거긴 합니다. 이 뒷담화 문화가. 한편으로는 내가 예전에는 막 뒷담화하는 게 너무 나쁘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한편은 이해도 되는 게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그만큼 힘들게 버티는구나. 힘들게 생활하는구나. 직장인분들이 한배치기 많구나. 오히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근데 뭐 까고 까이고 이런 거 상관없어. 내가 나를 까는 것도 상관없어요. 막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일일이. 뭐 까일 수도 있는 거죠, 뭐. 누군가의 마음에 안 들고 하면 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누군가 날 뒷담화를 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사실 알았다 하더라도 별로 그런 걸 상처 입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나를 까고 있다, 거기에서 막 실망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배신감과 좌절감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내가 어느 누구에든, 누구에게든 100점짜리 사람이 아니에요. 100점이 될 수가 없어요. 100점이 될수 없기 때문에 까일 수도 있는 거예요. 99점이면 까일 수 있는 거야. 100점이 필요도 없어,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군가한테 까이더라도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심리적인 어떤 동요나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까일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